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도전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를 모집합니다. 비즈쿨은 청소년에게 기업가 정신과 모의 창업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융합형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430개교 안팎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를 모집합니다. 비즈쿨은 청소년에게 기업가 정신과 모의 창업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약 430개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비즈쿨은 학교의 교육 역량에 따라 일반과 거점 등두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비즈쿨은 기본 교재 교육과 체험 교육, 창업 동아리 운영으로 400개 안팎을 선정합니다. 거점 비즈쿨은 일반 비즈쿨 운영 내용 이외에 지역 내 창업 유관 기관과 연계 및 일반 비즈쿨 멘토링 등 운영으로 약 30개를 선정합니다. 올해부터 비즈쿨 운영학교로 선정될 경우 기본 2년간 지원받고 운영 성과가 우수한 학교는 추가로 1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대비 거점 학교 수를 두 배로 늘려 일반 비즈쿨 학교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간 수요가 많았던 학생들의 체험 교육을 충족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 복합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희망학교는 다음 달 17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YesTV 뉴스 나정훈입니다.